안녕하세요. 임금 발효기실의 김국순입니다. 지금 이 시간에는 생강층을 이용한 발효액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제가 생강층은 11월 달에 싱싱한 생강을 사가지고 10일간 윤기운을 넣어서 발효 숙성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. 그 생강청은 선생님께 의뢰를 해서 미생물 검사를 하였는데 아주 미생물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다시 그 발효액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. 왜 그렇게 또 다시 그렇게 발효를 하느냐 하면 제가 원체 마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자주 물을 먹으려고 지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재료는 생강청 300g, 그리고 물은 1.7리터, 천일염은 1티스푼, 윤기는 2티스푼요. 믹서기에 생강청을 넣고 곱게 갈아가지고 발효 용기에 천일염, 윤기온 그리고 조청을 한 100g 정도 넣었습니다. 그렇게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잘 저어서 뚜껑을 닫고 발효기에서 38도씨 그리고는 48시간을 주고 그렇게 발효를 이렇게 하였거든요. 그 발효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서 그 과정은 대충 다 비슷하니까 나중에 48시간 후에 그렇게 내어가지고 그 면보에 걸러가지고 접하고 끈데기는 분리를 해서 액은 냉장 보관해서 드시면 되고요. 저는 이게 건더기는 말려가지고 냉장 보관을 해놓았다가 찌개나 이렇게 국 같은 거 끓일 때그 양념으로도 이용을 하고 합니다. 생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.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. 특히 우리가 몸이 어슬어슬할 때는 생강차 같은 거 우리가 많이 자연히 찾게 되지요. 그거는 면역력이 강화돼가지고 굉장히 잔병 치레도 이렇게 줄어들고 또 우리가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생강차를 이렇게 자주 찾는 이유는 생강의 매운맛이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몸을 따뜻하게 한대요.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생강차를 찾게 되는 모양입니다. 여러분, 그런데 생강차는, 생강을 많이 이렇게 이용한 그런 음식은, 감기 예방으로는 좀 효과가 이렇게 탁월하지만, 아주 깊어진 이런 감기 상태가 굉장히 깊어졌을 때나, 기침을 많이 하여 편도선이 부었을 때는, 생강을 조금 피하는 게 좋답니다. 또그 외에도 노화 방지, 희귀증 예방, 그것도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등 다양한 효능이 있으니 이렇게 여러분들 생강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. 저처럼 이렇게 또 생강청을 또 해놓은 집이 있으면은 이렇게 발효를 해서 한번 이렇게 드셔 보시면은 좋은 음료가 되고 이렇게. 식품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